김영동 의원 지지자들이 한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의원은 폭행 사태를 말리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식당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회의가 신공항 후보지 확정 이후 처음으로 경북 고청에서 열렸습니다. 신공항 건설에 앞선 사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